워스크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분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칠링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아니 글쎄, The First Take 유튜브 채널에 사이킥 피버가 출연한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이거 리액션 비디오 안 해볼 수가 없죠. 게다가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사이킥 피버의 곡인 Just Like That의 라이브 퍼포먼스 영상입니다. 게다가 JP The Wavy까지 대동하고 말이죠. 사이킥 피버라는 아이돌 그룹을 알게 되고 본격적으로 좋아하게 된 계기가 된 곡이 바로 이 Just Like That입니다. 저는 Just Like That 리액션 비디오에서도 여러 가지 말들을 했습니다만, 제가 굉장히 이 그룹을 지켜볼 수밖에 없던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 곡이 마이애미 베이스의 영감을 받아서 만든 곡이기 때문에 놀랐어요. 아이돌 그룹이 힙합을 가지고 오는 사례들은 뭐 적지 않게 있지만 이런 마이애미 베이스 기반의 음악을 가지고 오는 사례가 많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놀랐고, 두 번째는 뮤직비디오예요. 그들이 보여줬던 아웃핏의 느낌들이 미국 본토에 있는 흑인 가수들의 어떤 그런 느낌을 잘 살려서 아웃핏을 꾸미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동안 힙합을 가지고 온 아이돌들을 제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면 아웃핏이 좀 엉성한 부분들이 많았어요. 그 엉성하다고 하는 표현이 맞을지는 모르겠는데 힙합의 어떤 그런 느낌을 그렇게 좀 오리지널러티 있게 표현하지 못한 아웃핏들이 저는 좀 많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Just Like That 뮤직비디오는 그냥 뭐 멤버들의 아웃핏부터 해서 다 마음에 들었어요. 그 힙합의 그 느낌이 있다 이 말입니다. 어찌됐든 제가 Just Like That에 대한 곡을 상당히 많이 좋아한다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또 이렇게 The First Take의 라이브 퍼포먼스를 보게 됐는데 이거 뭐 기대를 안 해볼 수가 없죠. 제가 생각했을 때 Psychic Fever에 제가 많은 곡들을 듣지는 못했습니다만 Just Like That이 저는 최애곡이거든요. 그 나중에는 또 이제 곡으로 나온 Love Fire 같은 곡들도 좋은데 Just Like That이 저한테는 넘버원입니다. 게다가 이 라이브 퍼포먼스에 JP The Wavy까지 오랜만에 볼 수 있어서 그것도 좀 반가운 일인 것 같아요. JP The Wavy는 한국을 또 자주 왔다 갔다 하고 있고 한국 아티스트들과 또 많은 작업을 하는 좀 한국 힙합에서도 상당히 친숙한 아티스트라서 반갑네요. 어찌됐든 지금부터 사이킥 피버와 JP The Wavy가 함께하는 Just Like That The First Take Live Performance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Yeah,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제가 치바유키상의 팀도모다치 The First Take 리액션 비디오 이후에 아마 오랜만에 또 영상을 찍는 것 같네요. 아, 아비렉스 가죽 재킷에 뭐 크로마르츠 절지에다가 아웃핏 다 좋아요. 아. 오. JP The Wavy는 넬리 마냥 눈 밑에 반창고 같은 거 붙였어. 오. 근데 저는 JP The Wavy의 벌스가 상당히 짧았는데도 굉장히 강렬했어요. 사이킥 피버라는 그룹이 인터내셔널한 바이브가 있고 오리지널러티 있는 곡을 가지고 올 수 있었던 어떤 시그널 역할을 해주는 벌스가 JP The Wavy였다. 그리고 여기 멤버들의 벌스 자체가 되게 싱잉 랩처럼 빠르게 전개되잖아요. 근데 라이브 퍼포먼스 할 때도 이분들 라이브 스킬도 되게 괜찮네요. 여기 그 훅으로 갈수록 약간 좀 일본 특유의 그런 느낌도 있잖아요. Ride or die. 아 맞아, 저는
아이돌 음악의 가사에 Ride or Die라는 워딩을 쓰는 가사를 처음 봐요. 이 Ride or Die라는 말은 사실 뭐 DMX 같은 래퍼들이 많이 쓰는 워딩이기도 한데 말 그대로 후드에서의 그 힘든 삶을 표현하는 단어잖아요. Ride or Die. 근데 아이돌 가사에 쓰일 줄은 몰랐어. 저스 라이크 댓. 저 벌스트를 되게 좋아합니다. 아, 여기 이 곡의 백미예요. 제가 생각할 때. 베비 쇼미야 예예. 아. 되게 스피디한 곡의 진행과 함께 벌스트는 벌스 1과 달리 상당히 속도감 있게 좀 느껴져서 들을 때 쾌감이 더 좋은 것 같아. 베이비 더 라이드 오어 다이. 아 근데 이건 지금 들어도 좋다. 지금 일본도 그렇지만 한국도 이제 여름이거든요. 아니 이만한 여름 노래가 어디 있습니까? 아 이건 거의 뭐 저한테는 썸머 앤덤이에요. Just like that. 좋다. 곡 전개가 너무 시원시원해. Just like that. 저 Slight That을 운동할 때 많이 들어요. 운동할 때 특히 유산소 운동할 때 이 곡 들으면 뭔가 좀 부스트 온 되는 느낌이랄까? 제가 또 마이애미 베이스라는 장르 자체를 어릴 때부터 굉장히 좋아했던 사람이라서 사이킥 피버의 리액션 비디오를 할 때도 거부감이 없었어요. 특히 이 곡 같은 경우는 계절을 잘 타는 곡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더워지는 시간이 이제 오고 있잖아요. 이제 뭐 거의 지금부터 한 10월까지는 내리 여름일 텐데 아 여름날에 이만한 곡이 없습니다. 러브파이어도 너무 좋은데 저는 특히 이 곡에 JP The Wavy가 이 곡의 서막을 딱 여는 벌스를 하잖아요. 그게 정말 좀 짧지만 강렬한 느낌이 있어서 좋았다고 해야 될까요? 그리고 어떤 아이돌 음악들은 딱 들으면 그래 아이돌 음악이다 약간 이런 식으로 인식이 될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이 곡은 아이돌 음악 같기도 한데 아티스트 음악 같은 느낌도 좀 사실 큽니다. 물론 아이돌도 아티스트라고 불릴 수는 있겠지만 아이돌 음악 같은 경우는 좀 대체적으로 대중들한테 이해하기 쉬운 이지한 음악들이 많다 보니까 창의력이 돋보이는 그런 곡들이 좀 잘 느껴지지 않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근데 이 곡은 아티스트의 곡인 것 같고 사랑으로 표현하면 티네이지 러브보다는 진짜 그 성인들의 사랑을 얘기하는 그런 곡의 느낌이 좀 큰 것 같아서 성숙한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이 곡을 좋아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라이브 퍼포먼스에서도 여기 아웃핏들이 다 멋있어요. 그러니까 신경을 많이 쓰는 거지. 흑인들의 패션을 어느 정도는 잘 이해하는 스타일리스트들이 옷을 좀 입혀주는 느낌이 저는 큰 것 같아서 그것도 좀 볼만한 요소였던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칠링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미있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